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증폭시켜라. 증폭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어떤 범위를 크게 넓혀 나가는 것을 증폭시킨다 그러잖아요. 소리도 이렇게 적으면 크게 이렇게 키우는 걸 증폭시킨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도 믿음을 이렇게 증폭을 시키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믿음이 증폭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데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쌀 뒤에 증폭시키면 막 이렇게 뻥 이렇게 튀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요. 열을 가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시간이 열이 가해지면은 그거 뚜껑을 열 때 펑! 하고 터지면서 쌀이 그냥 그 뭐가 돼요? 예. 그냥 쌀 뻥튀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막 사모하다 말씀을 듣고 우리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그냥 뻥! 하고 믿음이 터지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자의 마음에 내가 정말 그 어떤 모습을 갖느냐는 게 매우 중요한데 육상 코치가 육상 선수에게 가르쳐야 돼. 너 빨리 달려야 돼. 그 빨리 달리기 위해서 막 다리도 쩍쩍 올리는 거 벌리는 거 이런 걸 가르쳐요. 그럼 육상 선수는 이쪽에 육상 코치가 달려야 된다. 크게 뛰어야 된다. 빨리 달려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뭘 하냐면 어떻게 하면 빨리 달릴까 하는 그 달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지나가서 뭐 그렇게 달리게 훈련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게 믿어지면서 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고통을 느끼잖아요. 가족 가운데 막 너무 아프고 고통을 느끼면 상대방도 그 고통을 그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믿음을 가지고 뭔가 생동력 있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 쫓아서 하게 되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믿음을 증폭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 의인은 뭘로 산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실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의인은 머리가 좋은 것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뭘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거기 38절을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가? 믿음은 뭐냐? 전진이요. 뒤로 물러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도전적이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을 키우면 그 믿음 뒤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증폭시켜서 상을 주시거든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에게 믿음을 키우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두의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에게 팍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고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혈류병이 말랐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하신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참 크다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참 크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커지는 걸 보기를 원하는 거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를 살려주세요 막 예수님에게 간청하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잖아요. 내 인생을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내 속에서 막 이렇게 폭발돼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믿음을 뭘 보고 이렇게 보는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이렇게 증폭된 것이 믿음이 커진 걸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보였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물로 보였다 이렇게 말해요.
자, 성경 말씀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읽어보니까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 이 자리에 오는 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내가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도 믿음이 없으면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형이 자기의 농사진 거 가지고 드렸지만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가축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가인은 예배를 안 받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대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이 시대는 피의 제사가 드려질 때가 아니에요. 근데 가인은 자기 농사 진 걸로 예물을 드린 거고 아벨은 자기 목축업을 하니까 목축업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이게 보면은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이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 점은 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체면이나 형식으로 드린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사역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체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드려도 사람에게 이렇게 띄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한컵을 대접해도 그걸 기억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엽전 두입을 하나님 앞에 제물에 드렸는데 자기 생활비를 전체를 다 드렸다고 예수님은 더 크게 그걸 받았어요. 그보다 액수가 많이 드린 사람도 많지만 액수가 많다고 하나님이 그거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보여드릴까? 오늘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막 이렇게 증폭시켜주는 걸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막 그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늘 함께 했을 땐 괜찮은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너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너희를 떠나야 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이 저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증폭을 시켜요. 뭘로 믿음을 증폭시키냐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지라 해도 옮겨지는 거야. 이것은 이런 거죠. 너희들에게 내가 사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의 씨를 줬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씨를 줬는데 그 사명의 씨가 겨자씨만큼 적은 것이랄지라도 살아있는 씨가 된다면 이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두려워 떨지 마라. 지금은 믿음이 적어서 너희들이 사명을 받고도 내가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하나님이 막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두려워할 정도로 무서워할 정도로 내가 위대한 사역을 너희에게 맡겨줬지만 큰 사역을 맡겨줬지만 너희들이 그걸 감당하기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구나.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외치면 산이 옮겨진다. 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키워준다고 말씀하면서 저들의 믿음을 증폭시키려고 할 때 주님이 뭘 비유로 드느냐? 겨자씨.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를 비유로 들면서 이것도 자라면 커지는 거야.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얼마 예수 믿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의 사역으로 난 믿음이 적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뭘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내가 사명을 갖는데 그 씨가 겨자씨만 해도 주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난 믿음이 없어. 난 안 돼요. 모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니까 아유 나는 그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바로왕한테 이야기하기가 저는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그 믿음이 없어서 못하지만 소명의 겨자씨만 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성한 손이 문둥이 손이 되게 하고 다시 성한 손이 되게 하고 그래도 못 가겠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서라도 주님은 한번 나가봐 나가봐라. 그런데 막상 모세가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요. 그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의 증폭이 막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야. 재앙이 열 가지 재앙이 오기 시작하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오히려 모세가 그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내는가 보라. 너희는 잠잠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내는가 보자. 야, 언제부터 그렇게 모세가 배포가 있어졌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믿음 있는 말을 해요? 그것은 믿음이 커졌다는 거예요. 작게 시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자꾸 내 믿음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적어도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 거는 점점 자라는 거야. 커지는 거야. 열매가 점점 맺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겁쟁이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너는 이제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이때만 해도 기드온이 겁쟁이가 돼서 산속에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겁쟁이한테 뭐랬는지 아십니까? 너는 큰 용사다 그래요. 너는 큰 용사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용사가 안 된다고. 지금은 겁쟁이로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 군사가 온다 하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을 보니까 겨자씨가 자라듯이 큰 용사다. 할렐루야. 보실래요? 사사기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사명이 딱 주어졌을 때 이 기드온은요, 난 못 가요. 내가 어떻게 저들과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기드온이 뭐라는 거 아니? 주님,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준 거면 좀 뭔가 증거를 보여줘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양털 위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아도 주변에 이슬이 내리게 하고 또 양털에 이슬이 내리게 하고 주변은 이슬이 내리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 왜 그런 표적을 보이느냐? 믿음을 증폭시키는 거야. 믿음이 막 커지도록 그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기드온이 두려워 떨 때 보초병이 보초 쓰는 데 가서 염탐을 하러 갔더니 꿈 얘기를 쥐들였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 들어와서 우리 진을 치더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꿈을 꾸고 나온 보초병이 그 얘기를 고백하니까 보초 쓰고 있던 사람이 하는 말이 옆에 기드온이 있는 것도 모르고 야 이스라엘의 군사가 보리떡이요. 그들이 굴러와서 우리를 아주 박살내갔다. 지들이 꿈꾸고 지들이 통역하고 지들이 해석하고. 하나님 왜 그 일을 행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믿음을 증폭시키는 거야. 막 키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가서 미디안의 그 어마어마한 16만 7천의 군사를 물리쳐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너 지금은 약하지만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크게 위대하게 쓰실지.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키울 때 그 믿음을 키우는 증거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벨에게는 예물이, 그리고 사명을 받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겨자씨를,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표적을 보임으로 믿음을 키우고, 그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믿음을 증폭시키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믿음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할 때도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막 점점 믿음을 키우고 그것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뭔가가 펑 하고 터지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어느 틈엔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탁 차지하도록 이게 다 너와 내 자손에게 복으로 준 땅이다 이렇게 탁 안겨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힘든 일이 있겠지만은 믿음으로 나간 자만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마침내 내 것이 되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 마을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폭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날이 그날 같은 믿음 생활하지 말고 어제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커지고 그 오늘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커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세우소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는 할렐루야 눈보다 더 이기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그래요 멸리에 멸류관 쓰고서 할렐루야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할렐루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우리 교회에 새싹들이 자라고
주일학교가 잘하고 중고등학생들이 잘하고 청년들이 잘하고 처음 와서 이제 믿음이 적은 것 같은데도 막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일하실지. 그리고 우리는 계속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믿음을 내가 키우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커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라고 들음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 거거든. 자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막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가서 믿음을 증폭되려고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한다고 상상력을 가질 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미래를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기대한다, 그거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오늘 그것을 상상한 것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자, 설계사가 땅을 딱 보더니 아, 여기다 이런 빌딩을 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용적률이든지 건폐율이든지 땅의 형태를 딱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졌으면 좋겠다 할 때 벌써 이 사람은 이미 머릿속에 상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렇죠?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서 아, 이거 내가 생각한 거 잘 안 나오는데, 그러면 또 상상을 해보고 또 그거를 그림으로 표시해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그랬을 때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다. 네. 믿음이 그래야 커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전혀 상상력이 없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좀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세울 것인가?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그리시길 믿음으로 내 미래를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마음의 그림이 이루어지면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조각을 하는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은 조각을 막 하는데 계속 조각을 해. 근데 한 사람도 조각을 해. 근데 한 사람은 참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계속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왜 그러냐? 한 사람은 머릿속에 그림이 있고 한 사람은 아무 그림도 없어. 그냥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 교회 와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 이걸 성경은 중원부원이라는 거예요.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비전을 놓고 하나님 이거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걸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상상력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의 그 상상의 세계를 현실적 세계에 보이게 나타난다. 이 가시적으로 나타내 준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이제 자동차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제 나이도 운전할 나이가 됐으니까 내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야 되겠다. 운전면허 따야지. 그러면 벌써 운전면허 따려고 하는 사람은 유심히 가만히 보면 남 운전하는 걸 자꾸 관심 있게 봐요. 자꾸 관심 있게 봐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걸 집에서 돌려봐요. 이게 해봐요. 벌써 뭔가 자기가,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진짜 차를 몰고 다녀. 그렇죠?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보면 남자들 웃깁니다. 홀딱 벗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그 골프 연습 보는 거예요. 이 초년생이야. 그런데 그 벌거벗고서 이런 사람 있어요. 되게 이렇게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되게 웃긴다. 모든 게 다 흔들려. 그러면서 막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냐면 언젠간 골프를 칠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왜냐하면 그 가시적으로 계속 배우는 사람. 잘 치는 사람은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봐야지. 뭔가 해봐야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다 보면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되겠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게 되는 거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다. 그 얘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생각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나쁜 생각으로 살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님은 믿음을 키워나간다는 게 뭐냐 하면 너의 미래에 대한 상상을 가지고 그 상상력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요셉이라고 봐요. 어렸을 때부터 형님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아버지 엄마도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을 꾸고 다 비웃었어. 그러면 네가 우리보다 높아진다는 거야 인마? 엄마 아버지가 너보다 높아서 네 앞에 절한다는 거야 자식아? 막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랬지만 나중에 가서 뭐 이들은 포잘것없는 약한 존재로서 애굽에 오게 되고 양식을 구하러 와서 보니까 애굽에 그 국무총리의 위치에 올라있는 요셉이잖아요. 몰라봤을 때 그 앞에서 절했어 안 했어요? 다 절했어요. 요셉의 상상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더란 말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허상일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상상하고 나가는 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언젠가 제가 말씀했지만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일에 될 일을 10년 뒤에 될 일을 오늘 말하면서 끌어다 놓고 됐다고 선언하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예수 믿는 사람 허풍 떨고 앉았고 예수 믿는 사람 헛소리만 하고 앉았다고 그러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말씀 에베소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에게 그 말이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뭐하거나 기도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좋은 생각을 합니까? 나쁜 생각을 합니까? 다시요. 여러분은 자꾸 좋은 생각, 더 나은 생각을 합니까? 안 좋은 생각, 힘든 생각을 많이 합니까? 염려가 많은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합니까?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합니까? 방언하지 말고요.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염려가 많아. 잔치로 오고 나서도 우리 애들이 죄를 범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용서. 항상 그가 생각하는 건 애들이 잘못될까 봐. 뭐가 그들의 생각, 그의 생각은 항상 잘못될 거, 잘못될 거, 잘못될 거 해서 잘못됐어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긍정의 생각입니까? 흥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쇠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 부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지금 더 건강하고 기뻐뛰는 펄펄뛰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아유 난 지금 어디가 아픈 것 같아, 어디가 병든 것 같아, 나는 어디가 점점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긍정의 생각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오면 우리 교회가 많이 비었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꽉 찼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꽉 찼어요. 그래봐. 그러면 꽉 차. 안 보여?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빈 자리가 보여요. 믿음 있는 사람은 꽉 찬 걸로 보여요.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저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생각을 도둑질해가고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상상력을 다 좋은 것으로 보지 않고 나쁜 것으로 보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보냈을 때 어떤 목적으로 보냈다고 그랬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항상 나는 생명을 얻는 것, 살맛이 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 이걸 자꾸 생각해야 돼. 아시겠어요? 힘들어요, 안 돼요, 이런 소리 좀 하지 마라. 어때요? 잘 돼가고 있어요. 그래. 집사님 어때? 아유, 사는 게 그냥 그래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 계속 그냥 그래요. 어떠세요? 잘 돼가고 있어요, 목사님.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잘 돼가고 있어요. 이러면 자기도 자기 체면에 걸려들어. 잘 돼가고 있는 줄 자기도 착각해. 근데 그게 돼, 그렇게. 어떠세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지가 자기 체면에 걸려. 어떤 분은요, 요즘에 사업이 어때요? 잘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더 잘 돼. 근데 이랬어요. 요즘에 어때요? 아우, 돈벌이도 안 되고 죽겠어. 일은 많다는 내가 얘기는 들었는데. 어때요? 그랬더니, 아, 죽을 맛이요. 돈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11조 내가 많이 볼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돈도 안 되고 벌써 난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 근데 걱정하지 마. 돈 안 돼. 그 사업은.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잘 돼요, 목사님. 돈도 왕창왕창 벌어가고 있어요. 내 11조 1등 신자 될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주는 것이지. 아유,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멀지 않아. 안 될 테니까 기다려라. 이건 내 말이 아니야. 성경이죠. 믿습니까? 자, 성경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을 행하시는데 너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미래의 세계를 상상하며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누구를 만나냐면,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들을 만났는데, 이 세계적으로 디자이너, 뭐 독일에 가서 뭐 디자이너에서 이렇게 디자인으로 이렇게 알려진 사람인데, 내가 이분한테 뭘 부탁했냐면, 우리 예수마을교회 사상과 철학이 담겨져 있는 로고를 한번 좀 당신들이 디자인 한번 해봐라. 당신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 멋쟁이니까, 당신들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또 그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신신당부했지.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가지고 와서 하는데, 야,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디자이너가 그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볼 때는 나도 하면 할 수 있다 이랬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 근데 그 철학을 담겨 놓는 그 그림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CJ 그 로고 하나가 수십억짜리래. 그게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니잖아, 그렇죠? 삼성 거 이렇게 한 게 뭐 이렇게 대단해. 근데 그게 수억짜리라네. 그런 걸 보고 아이고 이거 디자이너도 괜찮긴 괜찮은가 보다. 근데 그렇게 나오기까지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 나도 우리 교회 교육자들 놓고 다 뭐 이거 브리핑을 한번 해봐라. 근데 우리 교회에 모든 팔고가 들어가 있고 공간과 존중이 들어가 있고 마을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마을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 이 밴드 목회 이 모든 그것이 담겨지는 로고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그 사상을 쫙 브리핑하면서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언젠가 그분들이 우리 교인들 앞에 놓고 자기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분들은요 상상의 날개를 달더라고. 그러면서 그 모든 걸 만들어내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색깔 하나도 뭐 하나도 이렇게 다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교회 교인들이 티를 입을 때도 티에도 그 로고가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컵잔을 만들어도 거기에 로고가 들어가고, 여기에 메고 다니는 장바구니에다도 그 로고가 들어가고 다 만들어놨는데 너무 이쁘고 좋더라고. 나는 여러분은 전혀 감동이 안 되지, 난 감동이 되더라고. 왜냐하면 모든 목회의 모든 사상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걸 보니까 막 괜히 가슴이 흥분되고, 이야 어떻게 저 그림 하나에다가 내가 40년 동안 목회하고 외친 것이 저걸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발명해낸다고 하는 사람도 그걸 시행착오를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 없이 살면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상상력을 자꾸 키우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다시 보면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근데 우리가 상상을 하니까 좋은 걸 상상해야 돼요, 나쁜 걸 상상해야 돼요? 좋은 걸 상상해야지. 하나님은요, 상상을 잘못하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상상을 해요. 자,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너에게로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거다. 막 이 사람은 지금 상상을 하는데 아무도 모르지. 근데 마음속으로 벌써 음욕을 품고 여자를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간음죄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한다고. 그 형제를 뭐 하는 자마다? 내가 저 인간 저거 죽어야 돼. 미워 죽겠어. 이거 벌써 내가 여기다 머릿속에 벌써 상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슨 죄와 같다고? 살인한 자와 같아서 자꾸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이미 예수가 없는 사람이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미워도 미운 게 아니에요. 원수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시편 94편 11절에는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을 생명을 주고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상상을 하던 나쁜 상상을 하지 마세요.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상상을 하더라도 건강한 상상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건강한 거, 좋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딱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 나도 모세와 같이 홍해를 갈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모세를 생각하면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내는가 보라,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하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어느 틈엔가 내 앞에 길이 열려. 시온의 영광이 열리듯이 홍해가 쫙 갈라듯이 나의 갈 길이 쫙 열어주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길을 쫙 하나님이 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모세에게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길이, 아 이런 길이, 이런 복의 길이, 이런 사업의 길이, 이런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응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삼손이 건물을 밀어서 쓰러뜨려서 블레셋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죽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힘든 일을 주여 믿습니다고 밀어낼 때 그 성벽같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와장창 충창 우쭈짜장창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상상하며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망에 에워싸여 있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것을 상상하면서 오늘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이 나를 에워싸였다 할지라도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나를 삼키려고 죽음을 가지고 나를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듯 마귀 권세를 물리쳐버리고 사망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상상하며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사망을 물리쳐주시고 건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상상으로 증폭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찬송 한 장 더 257장 마음의 의심을 깨쳐버립시다. 마음의 의심 다 오늘 시간에 쫓아버립시다. 그저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나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제사함 받고 이제 주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는데 뭔 안 주겠어?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의심 다 깨쳐버리길 바랍니다. 257장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증폭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증거물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예물을 쓴다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겨자씨를 비유로 들기도 하고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이렇게 키우기도 했어요. 두 번째 가서는 상상력으로 믿음을 키워야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그냥 딱 믿고 그냥 상상하고 이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뭐라는 거냐, 상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루어졌다고 선언해라. 이렇게 따라합시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해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그렇게 믿어버리라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서 왔죠? 요즘에도 보면 사람이 뭐
그걸 믿지 못하니까 전부 다 진화론을 믿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미래의 일을, 장래의 일을 된 것처럼 말하잖아. 그러면 전부 다 비웃어요. 예수쟁이들은 허풍만 떤다고 비웃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항상 언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된 것으로 믿고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내가 말하는 것이, 그랬어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으로 뭐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받았다고 믿어라. 선언해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한 아버지가 자기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와서는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아이가 그저 무리고 부리고 뛰어들어가서 정신병을 앓고 있어요. 근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여줬더니 못 고치대요.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 좀 고쳐주세요. 그래. 예수님 벌써 거기서 언어를 고쳐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 그때 그 아버지가 말이 탁 바뀌는 거예요. 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걸 도와주십시오. 나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마가복음 9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크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만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혹시나 기대하지 말고 믿어라, 그 말이야. 그랬더니 24절에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질러 이르되, 그래서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냥 난 믿어요 이러신 게 아니야. 그 많은 사람 앞에 소리를 질러가면서 내가 믿어요. 내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난 믿어요.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거 믿는다고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확신에 찬 믿음의 언어를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제발 어디 가도 안 돼요, 못 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좋은 얘기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입을 통해 믿음의 언어를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소리를 질러요. 나하려 우리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확신에 찬 믿음의 언어를 듣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 다 능력을 행하시고 얼마나 죽은 자도 살리시고 걷지 못하는 자도 막 걷게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10월 달에 부흥회 하려고 하는 거 제가 오늘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막 지금 브라질 같은 데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걸 이제 그걸 보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귀머거리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할머니가 90도 각도로 굽어진 사람이 펴지고 말이에요. 그냥 뭐 몸이 뚱뚱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지가 벗겨지도록 살이 빠지고요. 여러분, 배 많이 나온 사람 걱정할 거 없어. 이번 집회 때 하나님의 엄청 역사할 것 같아.
임장로님 화이팅. 아 그냥 막 근데 그게요 그냥 한국에 와서 헌데마다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10월 달부터 내 지금부터 우리 준비하고 기도하자.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때 병든 자여 다 오라. 새벽 오고 낮 오고 저녁이니까 그냥 막 이분이 메시지를 증거를 많이 하기보다 그 치유 사역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날들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치유 사역을 하기 때문에 빡세게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전 못해요. 그래서 빼줄게. 우리 교인도 빡세니까 새벽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낮 오고 저녁 집회 하는 거야. 병든 자요. 다 엿장수가 아니요. 빈병 들고 오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쓰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모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모든 일을 어떤 사람부터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면 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죽을 사람이 사람 하나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 수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한 사람만 죽을 자가 살아나도 하나님이 기뻐할 일 아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어? 아멘. 그 지금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불구였던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이 특별히 그분에게 은사를 준 거예요. 그런 분을 보고도 가만히 있겠어 내가? 난 그런 욕심은 있어. 영적인 욕심이 있어서 오라 못 옵니다. 뭘 주문해 주겠냐? 아 그래도 뭐다 비행기 표 사주면 오겠냐? 아 그러면 오지요. 그래서 온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언어를 써느냐? 믿음의 언어를 쓰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 소경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능히 우리 눈을 뜨게 할 걸 믿습니다. 그 얘기야. 그랬더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그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가 믿음대로 되라. 내가 믿음만큼 이루어져라. 하나님이 뭘 본 거예요? 언어. 믿음의 언어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염려와 근심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좀 제발 어디 가도 초치는 얘기는 하지 마라. 자꾸 소망적인 얘기, 희망적인 얘기 이런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모두도 믿음을 막 키우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크기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도 받으시길 바라고 건강의 복도 받으시길 바라고 물질의 복도 받아서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과 나누고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 나이가 먹어도 꿈은 버리면 안 되거든. 하여튼 저는 목회하기 힘들어하는 목사들 놓고 훈련시키는 훈련소를 한번 만들겠다. 그게 꿈이야. 저들 먹여가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한국교회 깨우는 그런 일,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 좋겠다. 그 일을 시작을 하는 거야. 그 꿈은 이루어진다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이상 설교 끝. 할렐루야. 믿음을 키웁시다. 믿음을 키웁시다.